스마트폰으로 쇼츠를 보다 보면 개미 지옥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는 숙박 프로그램까지 생겼답니다. 전자기기를 단기간 끊는다는 의미로 디지털 디톡스라고 한다는데요. 마이너리포트 여도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파민에 절여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디지털 디톡스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호텔로 떠나는 버스에서도 쇼츠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도착한 디지털 디톡스 호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객실로 체크인합니다. 공유하시고 저희 쪽에 반납해 주시면 되시고요. 끕니다. 껐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시간을 대신할 요가 물품과 카메라, 책을 하나름 받습니다. 휴대폰 없는 시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핸드폰 뺏겨서 좀 걱정했는데 뭐 이렇게 할 거를 많이 주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도전이 시작되고 풍경을 담기 위해 호텔에서 받은 필름 카메라를 꺼냅니다. 할 것도 없는데 사진이나 찍고 놀려고요. 오, 필름 카메라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름 장착 레버를 끝까지 올려주세요. 필름 장착 레버가 뭔데? 곧바로 다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네,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그럼 저는 시간은 어떻게 보죠? 호텔이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나 카드 없어. 제가 그 핸드폰으로 결제를 다 하거든요? 그 카드페이? 내 핸드폰 냈잖아.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결국 산책을 선택합니다. 예쁘긴 되게 예뻐요. 이쪽에는 산이 있고, 풀이 있고, 이쪽에는 바다가 있고.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식사 시간도 감으로 맞춰봅니다. 보니까 해가 좀 저물어서 아마 저녁 시간이 아닐까 해서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도 밤이 너무 길어서 한잔하고 자려고요.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대신에 알코올 주입. 도파민이 빠져나간 자리를 알코올로 가득 채우자 드디어 잠에 듭니다. 해방의 날은 요가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내쉬면 우리 이마 정수리 바닥 쪽으로 툭 내려주면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쭉. 사진용 사진. 드디어 체크아웃을 하는 와. 시간. 와. 이거 다 드릴게요. 제 핸드폰을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용 후기를 묻는 직원의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을 위한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런 바람이 숙박업계에도 불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호텔 측은 실제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기자님들도 그러실 텐데 쇼츠, 릴스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와서라도 그걸 조금 덜 보면 어떨까, 안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가 위주고요. 이걸 대신해서 어떤 걸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 있냐 하는 구성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종의 리셋 같은 건데요.
이게 결국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이 이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하루 아예 안 함으로써 그런 좀 민감성이나 그런 관계들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고요. 뭐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 휴대폰을 끄는 순간 쇼츠를 넘기는 손가락은 책장을 넘기고 시선은 자연으로 향했습니다. 순간의 시간은 느리게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은 드물기에 더 귀했습니다. 마이너 리포트 여도현입니다.